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오. 오. 저도 계속 하시서 눈을 안 뜨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 어떠셨어요? 와. 네. 기대 이상이다. 또. 대박 난다. 또. 1위 후보. 또. 너무 예쁘다. 또. 아, 예. 오지구요, 누구예요? 오지구요, 지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와! 아, 큰일 났네요. 예, 무조건 1위 하겠네요, 진짜로. 예감이 확 옵니다. 아, 뮤직비디오도 너무 예쁘죠, 영상이? 네! 너무너무 예뻤던 것 같고, 응원법은 어떠셨어요? 조금 어려워요? 어, 근데 또 이게 이미 외우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금방, 예, 금방 또 여러분들 뭐 내일이면 아마 또 외우실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워도 함께 호흡하는 느낌으로 무대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고 귀에 쏙쏙 박히는 굉장히 퀄리티 높은 응원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저도 음악방송에서 같이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원소녀 다시 만나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죠! 타이틀곡 무대를 여러분께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원소녀입니다. 와, 수고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와, 좋습니다. 야, 이 무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또 연습을 했을까요? 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그 기다림에 또 보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멤버, 팬분들이 응원법 조금씩 조금씩 따라하는 거 들으셨죠? 네. 되게 감격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서령 씨? 응. 네. 네, 저희가 응원법 영상을 촬영하긴 했지만 제가 바로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왜냐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근데 저희가 무대를 하는데 도중에 저희 응원법을 따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감동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은 감동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바라겠고 뮤직비디오가 되게 예뻤어요.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실까요? 뮤직비디오. 네, 저희 네. 뮤직비디오는 일집 퍼즐문이랑 연결되는데요. 저희가 지하 밤의 세계에 살던 일곱 소녀들이 퍼즐을 맞춘 뒤에 열린 문을 나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를 담았는데요. 저희가 3차원의 현실 세계와 3.5차원의 가상 현실을 이렇게 오가는 그런 드라마틱한 내용을 담았으니까 나중에 쇼케이스 끝나고 한 번 더, 두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파트 2인 만큼 확실히 파트 1과 연결성이 있네요. 근데 레나 씨, 그나저나 그 앞에 나온 게 오리예요? 거위예요? 뭐예요? 거위. 거위. 막. 그 촬영하면서 뭐 무섭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오리가 미안 거위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네. 조금 무거웠어요. 그리고 거위가 거위가 아무래도 자기도 무섭다 보니까 자꾸 쪼는 거예요. 자꾸 아 무서워 미안해 내가 빨리 끝내줄게 내가 잘할게 이러면서 달래면서 했는데 네. 그 옆에서 멤버들도 도와주고 했더니 거위가 연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네, 거위가 연기를 되게 잘해서 너무 귀여웠습니다. 거위 뭐 이름이 있는 거위예요? 애완용 거위예요? 이름이 있어요, 거위? 거위가 원래 처음에는 네.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거위였어요? 거위였는데 네. 그냥 저희가 구름이라고 구름이? 네, 하얗고 몽실몽실해 보여가지고 구름이라고 같아서 그렇구나. 구름이랑 찍은 뮤직비디오 여러분들 많은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거위도 거위고 물 위에서 춤을 췄단 말이에요. 이게 좀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들거든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앤씨. 네, 저희가 유리에서 찍는 걸 이제 처음 해보는데 그 전에는 저희 선배님들 뮤직비디오 보면서 와, 유리에서 찍는 진짜 멋있다 이렇게 네, 네. 보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보자마자 세트가 너무 예뻐서 기대를 많이 했던 신이라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겨울에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물에서 치니까 추웠겠다. 네, 몸이 점점 멀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또 감사하게도 스태프분들께서 컷할 때마다 진짜 신발도 닦아주시고 옷도 이렇게 드라이기를 다 손수 말려주시면서 저희를 도와주셔가지고 더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고생 끝에 아주 멋진 예쁜 뮤직비디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석영씨가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3차원의 현실과 3.5차원의 가상세계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개인 멤버들의 어떤 아이템이 등장을 하는 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네. 1집의 뮤직비디오와 같이 이제 2집에도 다 숨겨져 있어요. 어허.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실 때는 저희 아이템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으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노래와 영상을 감상하시면서 멤버별 아이템을 찾는 재미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뮤직비디오에 관련된 에피소드부터 이렇게 또 핑키스타 타이틀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 지금 한 9시 반 정도 됐죠? 어, 벌써 한 시간 반이 후딱 지나갔어요. 우리 벌써 마칠 시간인데 어떠세요? 아,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 말씀을 듣기 전에 다들 카메라 꺼내시고요. 핸드폰 꺼내시고요. 제일 내가 찍을 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사진, SNS에 공유할 사진 마음껏 찍으실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갖도록 할게요. 예! 멤버별 개인 포토타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미아양부터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자, 미아양부터 포토타임을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내가 찍을 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사진 한번 찍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문 포토그래퍼다 생각하고 우리 미아양이 미모가 100이라면 200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팬분들 왼쪽, 오케이. 자,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자,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2층의 팬분들한테도 한번 포즈 한번 주세요. 2층. 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아만의. 오케이. 미아에 이어서 이번에는요, 요정 리더 서령량 모시겠습니다. 요정처럼 한번 찍어볼게요. 왼쪽 바라봐 주시고. 내가 바로 공원소년의 요정이다. 오케이. 자,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자, 요정이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같이 날아볼까요? 오케이.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서령량의 귀여움. 아, 그리고 또 멋진 리더로서의 모습 사진에 담아주시고. 2층에도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아, 우리 서령량.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비타민 토끼 민주양 모시겠습니다.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아, 아름답게. 아, 우리 비타민을 꽉꽉 채워주십니다. 자,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언제 봐도 활력 넘치는 우리 민주.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아, 정말 아, 토끼 같아요. 진짜 너무 귀엽고, 예, 활력 넘치고. 위에 2층에도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헐리우드 스타일로 고맙습니다. 손키스만 알려주세요. 손키스. 손키스 2층에 손키스. 와우! 와우. 땡큐! 계속해서 공원소녀의 기럭지 막내 레나!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자, 기럭지 막내라는 닉네임답게 키를 여러분들 190으로 만들어서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또 오른쪽에도 바라봐 주시고. 자, 역시 2층에도 소나타 한번 날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땡큐. 아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무드든 앵냥을 모십니다. 아, 이쁘다. 역시 왼쪽부터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부드럽게 아름답게 섹시하게. 자, 가운데 쪽도 또 바라봐 주시고요. 아, 진심을 담아서 우리 그루 여러분들에게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좋습니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2층에도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햇님 서경량을 모십니다. 아, 햇님처럼 밝은 미소 한번 날려주세요. 왼쪽부터 날려주세요. 햇님처럼 밝은 미소. 자, 달릴 때도 나는 기억나는 햇님 서경량밖에 없다.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햇님이 활짝 떴어요. 공원선에 서경량이 떴습니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아, 너무 귀여워요. 2층에도 한번 소나트 날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소녀의 또렷한 이목구비 소소양 모시겠습니다. 예, 소소. 왼쪽부터. 아, 오늘 귀개로 탁구공을 4개나 쳤습니다. 엄청난 운동신경. 자,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아,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소소양 뭐든지 할 수 있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반대편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핑키스타로 컴백한 공고성의 소소양입니다. 2층에도 반갑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체 포토타임 가져보겠습니다. 멤버들 보여주세요. 아, 핑키스타로 컴백한 공원소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왼쪽부터.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여러분, 우리 돌아왔어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도 왼쪽에 손키스도 한번 날려주세요. 후. 자, 손하트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가운데 쪽을 바라봐 주세요. 제일 많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먼저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 손키스 한번 날려주시죠.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그리웠어요.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으로 하트로. 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똑같이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먼저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 진짜 저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 열심히 준비했어요. 사랑합니다. 손키스 날려주세요. 아, 무대에 있어서 손으로밖에 키스를 못 드려요. 자, 그리고 하트. 우리들의 마음을 손키스와 하트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왼쪽에도 혹시 놓치신 분들 계실까봐 다시 한번 손으로 드시고. 네. 자, 그리고 또 가운데 쪽도 놓치신 분들 계실까봐 보여주시고. 네. 혹시 뭐 포인트 한번 동작 살짝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마이크를 들고 있지만 살짝. 자, 포인트 한번 동작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찍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포인트 한번입니다. 핑키스타 핑거 커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을까요? 오케이. 모두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포토그래퍼 분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손으로 핑키스타 만들어주세요. 아까 우리 배웠죠? 오케이. 자, 멤버분들 우리 뒤쪽을 바라봐 주시고. 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요 핑키스타 손으로 만들면서 공원소녀 사랑해 외쳐볼까요? 알겠습니다. 핑키스타 손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제가 공원소녀 외치면 여러분들 사랑해요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공원소녀 사랑해요. 한 번 더 한 번 더. 이번 새해 복 대박나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외쳐볼게요. 이번 새해 복 대박나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멤버분들 자리해 주시고. 아, 시간이 진짜 금방 갔어요. 세 곡이나 꾸며주셨고 뮤직비디오도 봤고. 아쉽죠, 헤어지기? 네. 그래도 이 아쉬움을 앞으로 공원소녀 멤버들의 활동에 함께해 주신 걸로 달래보시기를 바랄게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미아 씨부터 한 번씩 마지막 인사요. 네, 여러분 오늘 어땠었어요? 오늘부터 핑키스타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일본어로도 한 번 얘기해. 하이. 아, 今日は 来てくださり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일본にも 必ず 行きますので その時も 応援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고맙습니다. 우리 서령 씨. 네, 오늘 정말 첫 데뷔 쇼케이스 때만큼이나 굉장히 떨렸던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여러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저희가 1집이 활동이 끝날 때 제가 팬분들께 얼른 돌아오겠다, 다음 앨범 때 더 많이 성장해서 오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첫 번째 약속을 조금 늦게 지키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1집 때보다 훨씬 더 성장된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음악부터 안무, 스타일, 뮤직비디오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이번 앨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저희 공원소녀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진짜 잘하시네요. 네, 우리 민주씨. 네, 오늘 이렇게 핑키스타를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빨리 보여주고 싶었는데 보여주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활동 즐겁게 해봐요 우리. 파이팅! 예, 레나씨. 네, 저희 컴백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진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다 같이 재밌게 활동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나씨는 영어로도 한마디 전세계 팬들에게. We are so excited to show the Park in Our Park 2 to you guys.
We will do our best to show you guys the best performance, so please keep up with us. Thank you. Thank you. Yeah. 우리 NC. 네, 저희 이지 활동 첫 시작을 함께 해주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예쁘고 멋있는 그룹분들 뵈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활동할 건데 다들 열심히 열심히 응원해 주실 수 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경 씨. 네, 우선은 저희 다시 보러 와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진짜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활동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그룹분들 덕분에 에너지 100%로 충전해서 네, 내일부터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소속. 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핑키스타도 많이 응원 주시겠죠? 네. 그리고 케이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돌아가면 푹 자고 푹 잘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내일부터 바로 또 활동 시작이잖아요. 우리 서령 양이 내일부터 어떤 방송 시작하는지 활동 계획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M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음악 방송에 출연할 예정이고요. 내일 M카운트다운에 혹시 오시는 그룹분들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든든하겠다, 든든하겠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일 함께 해주실 것 같은데 네. 마음만으로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음악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송에서 공허 소녀를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쇼케이스를 V라이브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그룹 여러분들 하트 천만 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앞으로 버스킹이나 뭐 여러 가지 등으로 많이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 공허소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찾아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제 진짜 헤어져야 될 시간인데 너무 아쉽죠? 네. 인터뷰 좀만 더 가볼까요? 네.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레나 씨 그룹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이번 미니이지 타이틀곡 핑키스타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무대 진짜 열심히 꾸몄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저희 공원선에도 계속 관심있게 지켜봐주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마디만 더. 예, 예, 좋아요. 네,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깜짝 선물을 또 준비했는데요. 진짜? 뭐지?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최초로 공개한 선물인데요. 그 선물이 뭔지는 자리에 계속 앉아계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어떤 특별함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갈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공원소녀가 펼쳐가는 두 번째 이야기 저도 팬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더 잘 돼서 나 안 부르지 마요. 당연히 불러요. 알겠습니다. 우리 계속 인연을 맺은 거니까 네. 쭉쭉쭉쭉 또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저도 응원하고요.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C 김태진이었고요. 여러분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대표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저희 성장한 공허소녀 그리고 이번에 성장한 공허소녀 모습 많이 지켜봐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둘, 셋! Waiting for you! 공허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허소녀의 두 번째 미니의 쇼케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왜냐면 나도 울었으니까. 우리 수고해준 멤버들에게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헤어지는 아쉬운 분들 예 음악방송에서 만나자고요. 맞아요.